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바닥이네요.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이라는 기관을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기관, 특히 사법 시스템을 엄청나게 뭡니까? 바닥 수준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정관예우 같은 거를 돈을 받고 행량을 거래하는 것이 그냥 외국도 다 아는 모양입니다. 이 보니까 한국의 공적기관 신뢰는 167개국 가운데 100입니다. 사법 시스템은 155입니다. 이걸 외국인들은 어떻게 다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서 155이고 나라 전체의 순위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29인데 이런 리포트를 낸 지가 오래된 기간이네요. 10년 전 종합 26위에서 29위로 3단계 하락했지만 그중에 사법 시스템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불신하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게 됐는지. 전 세계 여러분들 연구소 가운데서 자유지수 프리덤 인덱스를 발표하는 데도 있고 이거는 뭐 보니까 무슨 플라스펠리티 예, 번영지수라고 해서 발표를 하네요. 이 155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레가툼은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안전, 안보, 사회적 자본 등 12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매년 순위를 발표하는데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기관이네요.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100위, 사법부가 155위, 군이 132위, 정치권이 114위, 정부가 111위, 사법 시스템의 신뢰지수는 2014년 146등에서 그때도 낮았네요. 155등으로 하락해 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금 사법 시스템 돌아가는 거 보시면 뭐 우리끼리 뭡니까? 우리끼리 아는 것을 이 사람도 알아버렸네. 검찰은 선택적 수사가 일상이 돼 있고 대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시장은 또 꼴찌네. 158이네요. 기업 환경지수는 37이 상당히 여러분들 평판 있는 연구기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저 초기 화면을 한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연구소 있을 때 영국의 아담 스미스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연구소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이건 처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빈곤으로부터 번영으로 가는 길을 창조한다. 예. 이런 영국 연구소의 레가툼 프로스펠리티 인덱스네요.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일정 기간 따라 내는 모양입니다. 2023년 레가툼 프로스펠리티 인덱스. 영국 연구소도 상당히 참 연구 보고서 같은 것이 정교하죠. 레가툼 인스튜트. 이게 멋있는 표현되지 않습니까? 플람 포프티 투 프로스펠리티. 빈곤을 벗어나 번영으로. 젊은 날 제가 참 가장 많이 사용했던 영어 표현 가운데 하나가 프로스펠리티, 번영이라는 거죠. 나라가 참 잘 돼가지고 번영으로 가는 길 이런 부분에 참 꿈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번영은 고사하고 온 전신의 도둑놈들만 장그라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꿈이 있었죠. 젊었을 때는. 더 나은 나라.
훌륭한 나라에 대한 여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연구소 보고서를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소 보고서가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한국입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26 이렇게 큰 이 랭킹을 가졌는데 이 종합순위는 한국이 2013년도에 160여 개국 가운데서 26위에서 29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2023년도 29위고 그중에 여러분 가장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소셜 캐피탈이 107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래도 순위가 좀 낮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사회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신뢰도가. 이게 뭐 사기, 위정, 무고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된 거죠. 소셜 캡들이 여러분들 바닥 수준인 거죠. 다른 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괜찮네요. 이거는 여러분 참 인상적이네요. 169개 어떻게 이 사람들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지수네요. 프로스페리티 인덱스 번영 지수라는 거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조사 대상 167개국 가운데 155등. 예.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뭡니까? 100몇 등이었습니까? 158위. 쌍벽을 이루네요. 예. 사법 시스템이 뭐 저렇게 해가지고 뭘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같은 경우는 단심제인데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예.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뭐 선거를 여러분들 관리하는 위원장이 판사들이니까 그 판사들이 대법관에 앉아가 단심제로 운영하니까 선거 소송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정말 참 사법부의 부패라는 문제가 국민들을 다 옥죄는 그런 세월들이 앞으로 계속되면은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변질될지 부정을 해도 부정을 뭐 벌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악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